예비고1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숙제를 안 해오면 이 교실 안에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일단은 특강이기도 하고 처음이니까는 교실에 있는 거다 시원하. 너 원래 랩실 가서 지금 숙제해야 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왜 교실 안에 안 두냐? 도움이 안 돼. 숙제를 안 해오면은 이게 수업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자기가 먼저 해볼 기회를 나한테 뺏기는 거야. 너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너네한테 난 항상 주고 싶거든. 지금 숙제 해온 거 보니까는 내가 그 얘기한 대로 모르는 단어 3번 형광펜 찾아온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그 단톡방에 숙제 공지하는 거 꼼꼼히 읽고서는 숙제 해와라. 영어 문장 그리고 구조 파악해오고 꼭 주어 동사 세모. 니네가 이걸 그냥 눈으로만 읽고 대충 바꿀 만한 수준의 지금 강의가 아니거든. 모든 부분에서 좀 꼼꼼히 해주길 바라고. 그 이번에 그 어떤 친구가 질문을 또 했어. 저번 시간에 그 수요일날 첫 단추 강의를 듣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비유를 하자면 내가 너네한테 집을 짓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비유를 하자. 내가 그러는 거야. 벽돌을 짓고 이렇게 쌓으면 돼 하고서는 너네한테 보여줬다. 그러고서는 그 보고 있던 학생이 무슨 말을 무슨 질문을 했냐면 벽돌이 뭐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비유를 하자면 벽돌을 잡고서는 집을 짓는 걸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 벽돌이 뭔지조차에 대한 개념이 되게 부족한 그런 비유적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깨달음이 많았거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너네한테는 지금 되게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꼼꼼하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 지금 랭크 7부터 관계 대명사에 대한 파트가 나오는데 그 이화 핵심 문법 맨날 갖고 다니고 보면 봐봐.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일단은 항상 그 분사구문 설명했듯이 이 이름 안에 의미가 있거든. 이 관계 대명사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해석상으로는 너네가 오늘 이행문에 쓴 것처럼 얘가 선행사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해?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얘가 구조상의 기능이 있어. 해석상으로는 동그란 괄호로 묶은 다음에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해석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이름이 관계 대명사니까 어떤 역할 하겠냐? 대명사 역할을 일단 할 거 아니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해. 그래서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 조금 있다가 예시로 보여주면서 설명할 거다.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동그란 괄호로 묶은 그 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 그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 걔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관계시켜준다고 하잖아. 연결시켜주는 애 기능 뭐 있어? 너네가 이행문에서 외운 것 중에 종류 네 가지인 접속사의 역할을 해. 구조상으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관계 대명사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이거 적어야 돼. 응? 해석상의 역할과 구조상의 역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있잖아.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거든. 딱 관계 대명사에서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쵸,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면 뒤에 어떤 형태가 남아? 그쵸, 주어 동사가 남거든. 이걸 모르면 구조 파악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 시에는 뒤에 뭐가 남아? 형용사나 분사가 남아. 분사.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 분사는 뭐야? 형용사잖아. 동사에 ing나 ed가 붙어서. 젠장.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야? 비동사까지.
되냐? 이걸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 진도를 지금 나가보면 한번 1번 봐봐. 다음 괄호 안에 단어를 어법과 문맥상 맞게 배열해 보래. 남성은 남성인데 어떤 남성인지 이제 수식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 선행사가 사람이니까는 관계대명사 못 쓰면 돼. 후.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니까는 얘가 주어 역할하니까 뒤에 동사 형태 나오면 되거든. works. 선행사의 수위치 맞춰주는 거 알죠?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는 선행사의 수위치 맞춘다. 그래서 main이 단수니까 work에 s 붙은 거고. 그리고 to, work. 그쵸? everyday. 이렇게 썼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굳이 구조 파악을 하자면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인 다음에 주어는 main이고 동사는 is잖아. 그 다음에 work는 뜻이 뭐야, 여기에서? 직장이야, 직장. 그러니까 굳이 구조 파악하면 얘 전명이야, 전명. work가 일하다가 아니라 직장이라는 명사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인다, work가. 직장으로 걸어가는 그 남성은, 매일 걸어가는 남성은 피터랍니다. 되냐? 그 다음은, 케이트는 고양이를 갖고 있는데, 어떤 고양이냐면 고양이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혹은 요즘은 동물도 사람 취급해서 관계대명사 호쓰기도 하거든.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파트니까는 쉽잖아. 무조건 주관이니까 뒤에는 어떤 형태 나오면 돼? 동사 형태. 역시나 선행사가 단수지. 그러니까 has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 cat 수식해주는 식으로 여기까지. 작은 귀들을 갖고 있고 뿌리는 어떤 꼬리를 갖고 있어? 긴 꼬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집에 산답니다. 근데 어떤 집이냐면 집을 수식해 주는 거니까는 관계대명사 못 쓰면 돼. That. 그쵸? Has. Huge. Backyard. 동그란 괄호로 묶고 역시나 선행사가 house로 단수니까는 단수. 해지 형태로 쓴 거. 큰 마당을 갖고 있는 집을 집에서 사는데 그 마당이 또 모조차 갖고 있대. 폰드. 연못도 갖고 있다고 하죠. 되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너네의 그 암기했던 문법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 형태를 쓸 거거든. 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너네 이번 주에 작문 숙제 나가잖아.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예시를 지금 한번 들어줘 볼게. 1번 문장 보면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바꿨으라고 하는데 지금 문장이 두 개잖아. 남성이 여행책을 읽고 있대. 근데 그 남성이 서 있다고 하죠. 서점 앞에. 보면 지금 2번 형광펜 들어서 겹치는 거를 두개 2번 형광펜으로 칠할 거거든. 그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게 뭐냐? 더앞 문장에선 더 가이랑 뒷 문장에서는 히잖아. 히가 지금 대명사잖아, 대명사. 그럼 더 가이 쓴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는 관계대명사 that은 안 부를게. that은 아무거나 다쓸수 있으니까 선행사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더 가이 쓴 다음에 뭐 쓰면 되냐? 후. 그쵸? that은 안 쓸게. 다쓸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그대로 쓰면 되잖아. 어떤 형태로 쓰면 돼? was standing. 이 형태로 써도 되고 끝까지 쓰면 되거든. 북스토어까지. 그러면 우리 구조 파악하면 더 가이가 주어고 동그란 괄호 어디까지 묶여? 여기까지 묶이고 동사가 was가 되는 거잖아. 되냐? 그럼 우리 지금 이 형태 말고 어떤 형태로도 쓸수 있을까? was Who was standing 말고 얘랑 같은 표현으로 standing이라고 써도 되죠. 왜? Who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무슨 동사야? 비동사니까는 얘 생략 가능해서 standing으로만 써도 된다는 거다. 주관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니까는 뒤에 어떤 형태 남았어? 그쵸. standing은 여기서 지금 분사 형태야. 분사. 뭔 말인지 되냐? 얘들아 이거 화면 한번 보면 얘 지금 시제 뭐야? was standing? 그쵸. 과거
진행.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잖아. 뭔만 이제 되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진행 형태인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에서 그 동사의 ing가 뭔지 아는 거야? 분사야, 분사. 그러니까 결국에 진행형 있잖아. 지금 이 형태에서 동사를 하나 밑줄 치라고 하면 뭐가 되냐? 워즈야, 워즈. finding은 굳이 뜻을 쓰면 뭐야? 찾고 있는 중인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는 찾고 있는 중 was이다. 그것을. 뭔 말인지 봐봐. 이 화면을 봐봐. 그러면은 얘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틀려요. 왜 틀려? 비동사가 없어. 동사가 없어. 문장에는 주어랑 동사가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근데 finding은 동사가 아니라 뭐야? 분사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지금.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시제를 첫 번째 문장에서 was reading이 아니라 얘 과거 진행이 아니라 그냥 과거 형태로 쓰면은 얘 뭘로 바꿔도 될까? 읽고 있는 중이었다가 아니라 읽고 있었다라고 쓰고 싶으면 형태 못 쓰면 돼. was reading 대신에 read. 그쵸, read죠. read. read는 3단 변화가 똑같은데 형태는 똑같은데 발음만 달라지잖아. 그럼 과거로 read라고 하면 얘 또 뭘로 바꿔도 될까? standing 대신에 이 두 개 대신에 여기에 뭐 써도 될까? who. 그쵸, stood.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who 생략 가능해? 안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만 생략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작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형태로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다. 이 빨간색 괄호로 묶은 관계대명사 절을. 다시 한번 봐봐. 절은 절과 구의 차이가 뭐야? 절은 주어랑 동사가 있지. 빨간 괄호로 묶은 거 얘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 절이잖아. 이 안에 주어 있어? 있어 없어? 얘 이름이 관계대명사 구라는 표현은 없어. 관계대명사 절이야 무조건. 이 빨간색 괄호로 아는 거에 묶은 거에 주어 있어? 있어. 있어. 얘 이름이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니까 후라는 애는 내가 아까 구조상으로 역할이 뭐라 그랬어? 니네 필기한 거 한번 봐봐. 구조상의 역할이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지. 지금 이 얘 대명사로서 이 안에서 주어 역할하는 거야. 화면 봐봐. 얘 역할하는 거야. 얘 이 역할하는 거라고. 대명사 역할. 그 다음에 문장이 두 개였던 게 점으로 끝나면 문장이 끝나는 거잖아. 문장이 두 개였던 게 몇 개로 끝났어? 합쳐졌어? 한 개로 합쳐졌잖아. 지금 문장의 동사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도 하는 거야? 접속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역시나 겹치는 거에 2번 영광편 한번 쳐보자. 첫 번째는 어디에다 치면 돼? 그저 시티에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시티. 이 두 개가 겹치는 거잖아. 베이징은 도시인데 그 도시는 보스 A and B 나오네. 얘 무슨 접속사야? 상관접속사.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선행사가 시티니까는 뭐 쓰면 되냐? 관계대명사 위치. 그 다음에 has 그대로 쓰면 되죠. 뒤에 끝까지 되냐? 동그란 거로 묶어서 시티 수식해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겹치는 건 뭐야? 2번 영광펜 친다고 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involuntary action 무의식적인 비자발적인 행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쵸? The action.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 뭐야? 블링킹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블링킹이죠? 너의 눈을 깜빡이는 것은 깜빡이는 너의 눈이 아니라 너의 눈을 깜빡이는 것은 무의식적인 비자발적인 무의식적인 행위랍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너의 눈을 보호한대. 선행사 액션이니까 관계대명사 못 쓰면 돼. 그쵸? 위치. 그 다음에 프로텍트 되냐?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틀린 곳을 찾아 다르게 고치는 건데, 관계대명사를 꼭 사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장 구조를 볼 거니까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고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를 내가 물어볼 거거든. colleagues는 뜻이 뭐냐, 명사로. 동료다, 동료. 대학은 college야, college.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또 못 맞출 수가 있거든. 나는 동료들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동료들은 사람이니까는 which 대신에 who, that은 쓰지, 너무 뻔하니까는 안 쓴다. that 무조건 쓸 수 있으니까.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동료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얘 어떤 형태로도 그러면 바꿀 수 있을까? who 말고 또 who. 이건 안 되겠다. 2번에 별표치고 얘를 다양한 형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얘 맞췄냐? 얘 맞아 틀려. 문장 왜 틀린지 한번 설명해봐. 이 문장 자체로 얘 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야? 주어랑 동사가 몇 개야 문장 안에? 두 개잖아. 근데 접속사도 없고 관계대명사도 없잖아. 그럼 우리 단순하게 관계대명사 쓰는 거 말고 단어 하나만 추가해서 이 문장을 어떻게 맞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쌓여있었대. 은색 리본으로. 어디다? 그치, 여기 and 넣으면은 접속사가 있어서 뒤에 주어 동사를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고. 봐봐. 그러면 봐봐, 이 and 접속사지. it은 품사의 이름이 뭐야? 대명사지.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하는 뭐를 써도 돼? and랑 it 대신에? 불러봐. which를 써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위치에서 동그란 거로 묶여가지고 프레젠트 수식해주는 식으로 가면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필기 알아볼 수 있게 잘 해라. 했어? 그럼 봐봐. 만약에 이렇게 답은 이거잖아. 그냥 이슬 위치로만 바꾸는 걸로 너네는 써갔을 거 아니야. 조건이 그거니까 그렇게 써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동그란 거로 묶어서 얘 수식해주는 거니까. 이 위치 워즈 생략 가능해? 이 없어도 돼? 네. 되죠. 왜? 주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니까 뒤에 뭐 남아? 분사. 이거 무슨 분사야? 과거 분사 형태. 선물은 싸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니까 포장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그 항해를 하는 것은 이렇게 구조 파악해와야 되거든? it은 목적어고 possible은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격 보호에 우리 꼬부랑 표시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it은 여기에서 가 목적어거든. sailing 그 항해하는 게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그 거래하는 것을 국가들과. 근데 어떤 국가들이냐면은 이 문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국가들이기 때문에 데이 대신에 뭐를 써야 돼? 일단 봐봐. 이렇게 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어떤 오류가 있어 일단.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맞다고 하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니까는 관계 대명사만 생각하자. 목적과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못 써? 그쵸. 뒤에 지금 수동태 형태는 뒤에 목적어가 원래 못 쓰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뒤에 문장 사실상 지금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동그라미로 묶은 거? 완전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바꿔주면 돼? day 대신에. 그쵸. 위치로 바꿔주면 된다. 그 항해라는 것은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거래하는 것을 국가들과.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어떤 국가들과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오직 바다에 의해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 거래하도록 만든답니다. 되냐? 그 다음에 4번. 런던의 가장 새로운 호텔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편안함과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거든. 후를 뭘로 바꾸면 되냐? 위치. 위치 왜? 선행사가
그쵸, 사물이라서 되냐? 그 다음에 make는 여기서 무슨 동사로 쓰였어?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니까는 우리 아까 외웠던 것처럼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 feel은 또 여기서 무슨 동사야 얘들아? 그쵸, 감각 동사죠. 지각 동사랑 헷갈리면 안 됐나? 뒤에 welcome 형용사 나오는 거 보이죠? 조건이 제외해야 된다. 제외. 지금 작문할 건데 조건이 제외해야 하는 건데 한글 보면은 주어에 해당하는 거 뭐야? 호흡이죠. 동사는 이다죠. 그럼 뭘로 시작하면 될까? Breathing. Is. 그다음 an action. 근데 액션을 수식해 주는 거니까는 못 쓰면 돼. That. 그 다음에 is 수행되는 거니까 performed 되냐? 그럼 이 동그란 거로 묶은 거 어떤 형태로 써도 되냐? performed. 그쵸? performed 형태로만 써도 되는 거 알죠? 왜? 주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과거분사 형태만 남아도 되는 거. 뒤에는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수행되는 행동이래. 숨을 쉬는 게. 그 다음에 주어에 해당하는 건 뭐야? 2번에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겪을 수 있다잖아. 이거 우리 기억나?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우즈 후 대표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거 기억나죠? 이걸 모르면 또 어순배열을 못하거든. 피플만 찾고 있을 거란 말이야. 도우즈 후 동사 뭐뭐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슬립이 여기에서 품사가 명사잖아. 그쵸? 그니까 품사를 외우지 못하면 또 뒤에 can't sleep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하나만 제외하라고 했으니까는 can't get, 그쵸? enough sleep. 그니까 sleep이 여기에서는 명사 형태로 쓰는 거다. 쓰인 거다. 충분한 잠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밤에. 그니까 구조 파악하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뭐야? 도우지지. 동사는. 주절의 동사 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되냐? 도우즈는 그러니까는 주어로서 단수 취급해야 될까 복수 취급해야 될까? 복수 취급하는 거 해석조차 뭐뭐하는 사람들이니까. 3번에서는 주어가 뭐야? 그쵸? 우리는. 동사는? 살고 있다죠. 우리는 살고 있답니다. 어디에 살고 있대? in an age 시대. 근데 어떤 시대인지 수식해 주는 거지. 동그란 거로 안에서 못 쓰면 돼? 대시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후가 아니라. 그 다음에 increase. creative ideas. 어 이거 얘들아 increase 얘 무슨 동사야? 대표 동사 중에? allow류 동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동사 형태는 아주 제한된 동사 형태다. increase 여기에서는 무슨 동사로 쓰였어?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가 아니라 뒤에 목적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increase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타동사인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이거 해석하면 한번 봐봐. 집중해서. 우리는 살고 있답니다.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뭐 촉진시키는? 독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대. 그럼 얘를 어떻게 내가 작문하고 싶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성하도록 독려하는 시대. 이렇게 쓰고 싶어. 번성하다라는 동사는 내가 알려줄게. prosper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쓰고 싶으면 뒤에 문형을 어떻게 쓰면 될까? to. 그쵸? to. prosper.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목적격 보어로.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작문 할 수 있는데 해석 못 할까? 너무 쉽죠. 작문 수업이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주어는 뭐야? 우리가. 그쵸? 동사는? 도움을 줄 수 있다잖아. 우리가로 젠자 아니잖아. 그쵸? 그쵸? 행동이. 일상적인 행동이가 주어거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못 쓰면 돼. That.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도록 돕는, 그쵸? helps.
이거 어렵지 않아, 너네? 그쵸, save. energy. 이거를 아마 순서별 하기가 나는 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아까 외웠던 동사 두 개나 나오거든. 매일의 행동 있잖아. 일상적인 행동 있죠.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얘 여기에서는 무슨 동사인 것 같아, 주연아? 뒤에 구조 보니까. 얘 무슨 동사냐? 얘들아 이거 무슨 동사야?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 두 개 있잖아. 헬프랑 get 있죠. 이거 save 어떤 형태로 바꿔도 될 것 같아, 가오나? 그쵸? 왜?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헬프만이 그래?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으니까 원만 이제 되냐? 그 다음에 동그란 거로 묶이죠. 여기서 헬프는 단순하게 어떤 문형으로 쓰인 것 같아? 사명. 그쵸? 그냥 타동사. 타동사죠. 그럼 여기 세이브 왼쪽에 뭐 붙여도 될 것 같냐, 지은이? 지은이란다, 은경이. 은지. 뭐 붙여도 돼, 세이브 왼쪽에? 그 대표 동사 썼던 거 기억나, 오늘 아침에? 헬프는 준사역 동사로도 사용되지. 그 다음에 별표로 뭐라고 써있어? 헬프는 목적어로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를 다 쓸 수 있다지. 그럼 save 왼쪽에 뭐 써도 돼? 투 써도 되는 거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되냐? 그럼 해석해보면 매일의 행동이라는 것은, 근데 어떤 매일의 행동이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돕는 매일의 행동이라는 건 또한 뭐를 도울 수 있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답니다. 되냐? 이거 엄청 중요한 문형이다, 지금.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 주어는 뭐야? 황사? 는. 문제가 되어 왔다. For years. 더 옐로우 더스트. 근데 이 옐로우 더스트가 어떤 옐로우 더스트냐? 중국에서 불어오는 거죠. 선행사 더스트니까는 관계대명사. 여기 위치가 없구나. 그쵸? dead. 블로우가 그러니까 무슨 동사야, 얘들아? 자동사. 그쵸? 자동사인 거야, 자동사. 그 다음에 동사 형태는? has. been. has been big. 기억나죠? has been big. 보어는 big 같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니까. 그럼 얘 동그란 거로 치면은 이렇게 되잖아. 되냐? 그럼 얘들아 왜 이 시제 써야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심각한 문제여 왔다는 것, 현재 완료 써야 되는 시제의 힌트 뭔 거 같냐, 시연아? For. 그쵸, for이죠. For years, for, since, 기억나죠? 기간에 설정되는 경우. For years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쓰는 거다. 그러면 우리 어디로 넘어가면 되냐면 그 랭크 6. 랭크 6으로 넘어가서 내가 부연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화핵심문법에서 외웠던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랭크 6을 보면 봐봐. 괄호 안에 단어를 어법에 맞게 고치래. 그러니까 애들아 어리석게 여기만 보고 얼른 어떤 형태로 고쳐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문장의 첫머리부터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만약에 너가 하나의 작은 초콜릿바를 먹잖아? 그럼 너의 하루의 설탕 섭취량은 이미 초과하는 것이랍니다. recommend 뜻이 뭐야? 추천하다, 권고하다잖아. 양이라는 게 권고될까 권고할까? 권고되니까는 recommended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는 어떤 형태야? recommended 얘 과거 동사 형태냐? 과거 분사 형태나?
원마인드 해야 돼? 분사로서 지금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명사 앞에서 뒤로라고 해야 되나? 앞에서 뒤로 명사 수식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거나 들을 때 있잖아 단어를. 근데 어떤 단어야? 얘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될까? 컨베? 컨베이 뜻이 뭔데? 운반하다. 그쵸, 운반하다, 전달하다. 그럼 얘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장 보면 컨베잉에서 무슨 거로 열어야 돼? 동그란 거로 열어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동그란 거로 어디에서 묶여? 빨간색. 여기서 묶이지. 그 다음에 부사절 여기서 닫히지. 우리가 단어를 들을 때 있잖아. 긍정적이거나 혹은 기분 좋은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를 듣잖아. 뭐 칭찬 같은 말? 그러면 우리의 뇌라는 게 즉각적으로 뭐한대? 활성화 되죠. 그 기쁨,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되냐? 그럼 우리 봐봐. 여기 뭐 생략된 거야 지금? 채용이 한번 대답해봐. 여기 뭐 생략된 거야? Words랑 conveying 사이에. 그럼 그거 불러 그걸. 일단 that은 쓰지 말자 우리. 수업 시간에. that은 아무거나 다 되니까. 3월이니까 못 쓰면 돼. 위치 그 다음. 다시 한 번. 위치. 선행사 형태 봐봐. 위치 뭐야? 그쵸? 왜? 왜 얼 써야 돼 얘들아? 너네 입을 열어서 한번 대답해봐. 왜 얼 써야 돼? 선행사가 복수라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애매하게 뭐 복수라서가 아니라 선행사가 복수라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얘 그러면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뭐야? 비동사니까는 뒤에 뭐가 남아? 분사 형태가 지금 남은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봐봐. 지금 1번 우리 똥 그거 2화 핵심 문법 2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괄호 쓰는 종류 세 가지 기억나지? 거기서 동그란 거로 치는 것 중에 긴 형용사가 있거든? 긴 형용사나 분사? 이게 지금 2번 문장에 해당되는 동그란 거로가 긴 형용사나 분사야. 지금 봐봐. 영어는 길면 무조건 뒤로 다 보내버리거든? 가주어, 감옥적어도 그런 거잖아. 기니까 뒤로 보내주는 거거든. 이 recommend는 꾸며주는 말이 짧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것처럼 pretty boy, big girl 이런 식으로 형용사 하나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잖아. 근데 내가 지금 세모가로로 묶은 거에서 이 단어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말이 컨베잉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필링까지 길잖아. 그러니까 얘를 앞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야. 꾸며주는 말이 기니까는. 그러니까 본론부터 얘기하라는 거야. 이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어떤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쪽으로 옮겨주는 거라고. 이게 바로 긴 형용사야. 긴 분사고. 무슨 말인지 얘들? 네. 근데 봐봐. 얘 지금 품사가 뭐라고 컨베잉? 그쵸, 형용사인데 봐봐. 형용사는 분사라고 하긴 하지만 분사는 원래 뭐야? 동사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몇 개 볼 건데 1번 보면 허리케인이라는 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답니다. 근데 어떤 모두냐면은 역시나 얘 문형 아까 했던 거 기초 대표 문항 1에서 1번 문형이랑 비슷해. 2번 문형이랑 비슷해. 얘를 비지팅으로 바꾸면 2번 문형이죠. 왜냐면 구조 파악하면 역시나 얘 현재 분사로서 뒤에 뭐를 갖고 있어? 목적어를 갖고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에 민지?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냐? everyone이랑 비지팅 사이에. 그쵸? who is죠. 근데 is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그쵸? 왜? 왜 was로 써야 돼? is가 아니라? 그쵸? 주절에 주절. 주절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서 이걸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허리케인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답니다. 방문하는 모두에게. 그 장소에 그 휴일 동안에 휴가 동안에
근데 everyone은 모두니까 복수 아니야? 아니죠. 단수 취급하는 명사 중에 하나잖아. 어? everyone 모두라고 해석돼도 얘 단수 취급하니까 주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비지팅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너의 자는 자세가 선호할까 선호될까? 선호되니까 prefer to r 한 번 더 붙이고 ed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담 prefer 얘 동사 형태잖아. 모음 있죠, 모음. 영어에서 모음은 뭐 있어?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거든? 모음이 이 다섯 개야. 나머지는 전부 다 자음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동사의 맨 마지막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면 단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인다는 규칙이 있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이 순서대로 끝나면 자음을 한 번 더 붙이고 이디를 붙인다는 규칙이 있거든.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운 거고. 근데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형태를 애들이 찾아가게 되더라고. 그러려면은 많이 봐야 되거든, 노출이. 그러면 봐봐. 이거 이번 문장까지만 지금 할 건데 봐봐. 너의 선호되는 그 잠자리 자세라는 게 너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거든. 선호하는 잠자리 포지션 아닌가? 선호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잠자리 자세 자체는 선호가 되는 거고, 만약에 너네가 생각하는 건 이걸 거야. 이 문장을 한번, 문장이 아니라 구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면 자세, 뭐 그들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거 지금 1번 줄 테니까는 작문해봐.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면 자세는 그들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거 한번 작문해봐. 단어 모르면 그냥 한글로 써도 돼. 성격 같은 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한글로 성격이라고 써. 보여준다는 알잖아. 뭐 쇼. 일단은 주어는 뭘로 쓰면 되냐? 수면 자세 는으로 쓰고 동사는 보여준다로 보면 되잖아. 내가 보기엔 이거 복수로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이거 니네 오늘 작문하면서 되게 많이 틀릴 거거든. 주말 작문 과제하면서. 포지션이라는 것도 얘 가산명사잖아. 가산명사면은 그 영어는 명사에 되게 변태거든. 명사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얘는 되게 중요해. 얘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되니까 방법은 두 개지. 어를 붙이던지 혹은 S를 붙이던지. 둘 중에 하나 해줬어야 돼. 관사 어를 붙이던지 S를 붙이던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라는 뒤에서 수식해주는 거잖아. 방법은 두 개다. 두 개를 다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얘 수식해주는 거 시작할 건데, 보통 내가 의도한 건 이거거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렇게 되지. 되냐? 네. 쇼 주어가 단수니까. 혹은 리뷰 드러낸다. 그 다음에 그냥 캐릭터나 퍼스널리티나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못 써야 돼. 소유격 배열 누구의 성격인지. 그들의 성격을 보여준다. Personality, character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소유격에 붙이면은 어를 안 붙이잖아, 관사를. 그래서 이거 나 그냥 단수 취급할게. 캐릭터나 퍼스널리티 혹은 그냥 퍼스널리티스라고 써도 괜찮아.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얘네를 지금 단수 취급한 거다. 여기에선 복수 취급한 거고, 이셋다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봐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작문했으면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위치. 그쵸? 위치죠, 위치. 얘 여기서 위치는 뭐야? 무슨 격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위치, 이, or 어떻게 쓰는 방법도 있을까? preferred, 그 다음에 by, people. 되냐? 근데 봐봐, 일단은 써봐. 너네 버스카드가 뭔지도 모르지? 아니, 버스카드 안 쓰잖아 요즘. 신용카드 쓰잖아.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라고 해 니네? 뭐라 그래? 베라라고 하잖아. 언어에는 그 효율성이 되게 중시 되거든. 그럼 봐봐 한번, 이거 생략 가능해 안 해? 위치얼 가능하지. 그럼 봐봐, 얘 지워지지.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되는 거, 사람들 이 정보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러니까 굳이 지금 결국 남는 건, 수동태로 쓰면 남는 건 preferred 하나잖아. 그러니까는 왜 2번 형태로 썼는지 알겠지? Your preferred sleeping position. 분사가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냥 앞에 쓴 거야, 단순하게. 뭔 말인지 되냐? 영어에서도 생략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생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랭크 10. 어떤 질문을 내가 구체적으로 받았냐면, 그러니까 벽돌 쌓는 거를 보여줬더니 벽돌이 뭐냐, 이 질문을 했거든. 비유를 하자면, 이건 일단 봐, 개념 헷갈리지 말 것인데,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 쓸 시간 줄 거니까 일단 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수동태의 기본형은 뭐야? 수동태의 기본형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 거잖아. 그리고 과거 분사에, 잘 대답해, 과거 분사의 형태는 어떻게 돼? 봐봐, 과거 분사의 형태는 규칙 변화일 때는, 규칙 변화일 때는 동사에 못 쓰면 돼. ED 붙이면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변화도 있어? 불규칙 변화도 있잖아. 너네 그 중학교 때 외운 거 무슨 말인지 얘네? 과거 분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Past participle이잖아. 그래서 얘를 PP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봐봐, 동사의 3단 변화가 있고, 동사의 3단 변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예를 들어 내가 work라는 동사를 썼다? 그럼 얘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돼? worked, 그 다음에 worked. 얘를 우리는 규칙 변화라고 하거든? 그럼 첫 번째 쓴 애는 얘 형태가 어떤 형태야? 동사의 원형이야. 두 번째는? 과거 동사 형태야. 과거 시제 동사, 과거 동사. 세 번째는 과거? 얘가 과거 분사거든. 근데 이렇게 규칙 변화가 아니라 불규칙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 얘는 규칙 변화고. 니네가 아까 많이 틀렸던 find, 얘는 맞아?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실제로, 고3 중에서도. 근데 이거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거든. 어떻게 변해? found, 그 다음에 found, 이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 얘를 불규칙 변화라고 하고 ed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니까.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봐봐, 화면 봐봐. 봐봐, 얘야? 과거분사 형태 동사에 ed 붙여야 되는 거 얘야? 얘? 얘가 아니라 뭐야? 얘야, 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불규칙 변화에 해당하는 예에 해당하는 건 어디? 예 예야? 어디야? 예야 예. 뭔 말인지 이해돼? 필요한 사람은 써라. 안 필요한 사람은 안 써도 돼. 필요한 사람은 지금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았거든? 내가 조금 있다가 쓸 시간 줄게. 수업 다 끝나고. 이걸 왜 얘기하냐면, 봐봐, 1번. 어우, 중요한데. 봐봐.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이를 바르게 고치래. 틀린 부분이 없을 수도 있대. 틀린 게 없는 거 번호 불러봐, 니네. 문제 풀어온 것 중에서. 틀린 거 없는 거몇 번이야? 1, 2, 3, 4 중에. 2번이랑? 2번이랑? 틀려도 괜찮아. 2번이랑? 4번이야. 2번이랑 4번에 틀린 부분이 없거든. 같이 한번 봐봐. 1번 문장. 교수는 애들아. 이거 애들이 교수는 학생을 가지고 있다. 교수는 학생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얘 head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 사역 동사는 시키다라고 해석하거든. 만들다, 시켰다. 사역이 일을 시킨다는 뜻이야. 사역이 일을 시킨다는 거야. 교수는 시켰답니다, 만들었답니다. 학생들이. 얘 summarized 밑에 무슨 표시? 물결. summarized 뜻이 뭐야? 요약하다. 그들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하도록 만들었대. 이 토픽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하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럼 우리 아주 단순하게 분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동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거 물결 표시 친거 1초 만에 문법적으로 틀리잖아. 지금 얘 수동태 형태가 아니다, summarized. 얘를 수동태 형태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 얘 수동태 형태가 아니야. 수동태는 이 형태야, BPP. 얘는 지금 어떤 형태야, 얘들아? 과거 분사 형태인데 얘를 수동태 형태라고 생각하더라고. 아니야, 수동태 형태 아니야. 수동태는 BPP야. 얘는 과거 분사 형태야, 지금 과거 분사. 무슨 말인지 얘네? 그럼 얘 분사 형태인데 뒤에 목적어 못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 Summarize, D 빼야 되잖아. 시간 관계상 스펠링 안 써. D 빼면 되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2번 봐봐. 게임의 중간에 나는 라이프 가드. 이게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 감각 동사랑 헷갈리면 안 돼. 감각 동사 뒤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돼? 형용사. 라이프 가드. 그 구급 인명 구조 요원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답니다. 물 밖에서 나오라고. 뭐 상어가 나타나는지. 되냐? 그럼 뭐 애들아. 얘 스크리밍 뭘로 바꿔? 스크림 뭘로 바꿔도 돼. 스크리밍. 왜? here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올수 있어? 원형이 올수 있고 분사가 올수 있잖아. 원형도 올수 있고 분사도 올수 있는데 봐봐. 지금 화면. 얘 목적어지. 스튜던트 목적어지 1번 문장에. 얘는 물결 표시 목적격 보어지. 이두 개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 관계. 학생들이 요약할까, 요약이 될까? 요약하잖아, 능동적으로. 그러니까는 summarize로 바꾼 거고. 화면? 얘 목적어지. 목적격 보어지. 라이프가드가 소리칠까, 소리치게 될까? 능동적으로 소리 칠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원형 형태나 현재 분사 형태를 써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그 유니크한 그림 스타일이라는 게 keep 무슨 동사야? keep 대표 동사 오른쪽에 keep, find, leave 뒤에 문형 어떻게 돼? 목적어? 목적격 보어지. 목적격 보어라는 말이 싫잖아. 그러니까 물결 표시라고 내가 이렇게 항상 표시하는 거거든. 애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올수 있는 거뭐 굳이 말하면 딱세 개야. 어떤 동사가 동사 원형 올수 있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예외잖아, 예외. 그쵸? 첫 번째는 사역 동사고. 일단은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가 뭐냐, 현재야.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 보어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다.
문장의 구성 성분에 뭐 있어, 얘들아? 문장의 구성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개념을. 문장의 구성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지. 거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그릇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명사야. 품사 중에 명사. 지금 이해하고 있어?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목적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품사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 품사를 모르면 문장을 못 만든다고. 그럼 현지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야, 두 개? 크게 틀려도 되니까. 명사나. 명사랑 형용사. 이걸 모르면 예외라는 것조차 몰라. 그러니까 얘들아, 품사가 동사인 거 있잖아. 걔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동사 자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봐봐 한번. 원래 문장의 구성 성분을 할 때 문장의 구성 성분이 주어, 동사가 주어 서술하고 서술어라고 표현해.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왜냐면 품사랑 헷갈릴까 뭐라 그래. 품사,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식으로 나열되거든. 돼? 문장의 구성 성분을 이렇게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봐. 오목한 그릇. 그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어. 목적어에는 명사만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는 뭐 들어간다고? 명사나 형용사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동사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서술어 자리밖에 없다는 거야. 동사 V 표시하는.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 보어의 무슨 표시해?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물결 표시하잖아. 얘 명사나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거든.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게 뭐라는 거야? 동사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사역 동사, 그쵸?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헬프. 그 다음에 뭐 하나 지각동사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그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한번 설명했잖아. 예외니까는 그렇게 이름 붙여진 거야. 야, 모든 동사에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지 않잖아. 동사가 얼마나 많은데. 예외니까는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라고 이름 붙이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라니까. 예외잖아, 예외.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3번 봐봐. 얘 keep 봐봐. 얘 keep 사역동사야? 아니야. make, have, let이 떠오르면서 아니잖아. 지각동사야? 아니잖아. 얘 무슨 동사야? 우리 문형 알잖아. keep, find, leave는 뒤에 목적어 다한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나와? 형용사나? 분사. 분사 나오잖아. 뭔 말인지 얘네? 그럼 한번 봐봐. 보는 사람들은, 그 독특한 그림 스타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을 주도록 만들까? 영감을? 닿도록 만드는 거야. 인스파이어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를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과거 분사로 만든다는 게. 내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divide라는 동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 이거 기억나? 이거 지금 랭크 3이거든. 한번 펴봐. 랭크 3. 랭크 3 피면은 내가 여기 빨간색 별표까지 치면서 뭐라고 쓰냐면, 목적어를 하는 가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남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예문을 상기하면, I can divide tasks. 나는 과제를 나눌 수 있다잖아. 근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면 능동태에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오지.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 BP, 그치? BPP 형태로 바뀌었지. 조동사는 그대로 떨어지면 되니까.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는 by, 목적격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보통 뒤에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안 남는다는 게 포인트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원리를 사용했을 때 랭크 10에서 내가 부연 설명했었던 inspired 타동사거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를 과거분사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많은 회사들이 사우스이스트 동남아시아로 옮겼답니다. 역시나 킵이죠. 네이버. 그럼 얘들아, 이 로우는 품사가 뭘까? 형용사야. 형용사나 분사 넣을 수 있잖아. 킵. 노동병이라는 걸 낮추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옮겼대요. 되냐? 이것만 하고 끝내자. 1, 2, 3, 4, 5만 하고 끝냅시다. 여기에서 맞는 문장 몇 개야, 얘들아? 틀린 부분이 없는 문장. 맞는 문장 몇 개 찾아왔어? 세 개. 세 개? 불러봐, 그럼 그거. 은율이가. 2번이랑 4번이랑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커스터머스 뜻이 뭐야? 소비자. 그쵸, 이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 컨슈머, 얘가 소비자야. 컨슈머가 소비자고 커스터머는 뜻이 뭐야? 고객. 고객이야, 고객. 이걸 왜 굳이 구분하냐면 이걸 굳이 구분해야 되는 지문이 출제될 수도 있거든. 너네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에서 소비자랑 고객 중에 뭐가 좀 더 소중한 느낌이냐? 소비자는 모든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고 포인트 카드 사용하거나 조금 충성심이 높은 사람을 고객이라고 할 것 같지 않아? 이건 그냥 내 느낌이야. 그 고객들이 원아웃 다른 부분을 얻을 수 있냐? 그 장비에 다른 부분 있죠? 달아 빠진 원 아웃 다른 달아서 못 쓰게 된 부분을 얻을 수 있어? 걔 타동사가 아니잖아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해석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 걔 무슨 동사야?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어디까지야? 네모가로. 여기까지 묶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 보어지. 준사역 동사 get 같은 경우에는 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올 수 있어?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어? 아니. 못 나온다. 투부정사 혹은 과거분사 형태 나올 수 있어. 그럼 얘들아, 그 장치의 장비의 일부라는 게 능동적으로 바꾸냐? 바뀌잖아. 그러니까 replace 들죠. 뭔 말인지 얘네? 부연 설명하면 replace도 얘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과거분사 형태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쉽게가 아니라 어렵게죠. 2번 봐봐. 2번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imagining이죠. 동사는 어디 있어? helps죠. that부터 어디까지 묶여? dream이죠. 상상하는 거 있잖아. 너가 너의 꿈을 성취할 거라고 상상하는 게 얘 helps 무슨 동사냐, 주연아? 준사역 동사죠. 너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답니다. 그럼 이 to 생략 가능하냐, 희진아? 네. 왜? 준사역 동사 help는 어디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동사원형을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학용여고 1학년 내신 기출이다 이거. 이 문법 사항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3번. 너무 많은 sour food 무슨 뜻이야? 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너의 글랜즈 분비선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얘 지금 목적어인데 가운데 전명이 끼어든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는 이 부분이잖아. 너의 입속에 있는 분비선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살리바, 침을 분비하도록 만든대. 그럼 얘 makes 여기에서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인 걸 알아야 되거든. 사역동사인 걸 알면 이 꼬부랑 자리에 뭐를 빼야 돼? 2를 빼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사역동사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4번 같은 경우에 얘 나는 나의 조부모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 인식한데 기쁜 미소를 가지고 그들의 얼굴에. 되냐? 노티스는 여기에서 무슨 동사야? 시간.
지각 동사죠. 그러니까 동사를 암기를 못, 안 하잖아. 그럼 이게 되게 의미가 없어. 뭐 하는 건지 잘 몰라. 그럼 looking at을 뭘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시원아. looking을 뭘로 바꿔도 돼. 그쵸, look. 왜?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올 수 있어? 원형이나? 그쵸, 분사 형태. 분사 형태. 뭔 말인지 되냐? 부모님이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는 지금 현재 분사나 원형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 두려움을 갖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봐. 두려움을, 너의 두려움을 갖지 마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 봐봐. 만약에 두려움, 너의 두려움을 갖지 마라라고 해석했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보자 일단.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생각한 거야? 위치. 어리 생략됐다고 생각한 건데 봐봐. 그럼 얘 무슨 형태야? B 플러스 PP? 수동태지. 근데 keep도 명백한 타동사거든. 근데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 해석까지 병행해야 된다는 게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캡트를, 그러니까 have는 여기에서 사역 동사로서 뭘로 바뀌어야 돼? keep. 그러니까 have는 사역 동사일 때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만들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keep 그 다음에 이거 해석되냐? keep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다.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럼 어떻게 해석돼? 너의 두려움이 너가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을 막도록 만들지 마라. 응? 너의 두려움이 you, 너가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을 막도록 만들지 말래. 너 자신에. 그쵸? 너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죠. 그러니까 얘 캡트를 킵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포인트다. 얘 써놔.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해석까지 병행, 해석까지 할 수 있어야지 문법 이 작문 수업을 사실 따라올 수가 있거든. 봐봐. 이거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하면 봐봐. here이 니네 무슨 동사로 외웠어? 아, here 하지 말자. feel 하자, feel. feel 무슨 동사로 외웠어? 얘는 감각에도 있고 어때? 지각 동사에도 있거든? 근데 결국엔 우리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 동사라는 건 문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니네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선생님이 남동생이 있거든, 띠동갑 나는? 이렇게 이문형이 있고 이문형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돼? 그럼 위에서는 얘 단순하지. 니네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어떤 동사야? 단순히 뒤에 목적어 하나 오는? 타동사야. 여기는 사역동사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얘네? 근데 문장을 끝까지 봤더니 얘는 무슨 동사로 쓰인 거야? 사역동사로 쓰인 거야. 나는 나의 남동생이 나의 차를 워시 세차하도록 만들었다,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얘가 동사 원형 형태거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사역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필도 결국에는 문형이 되게 다양해. 근데 그거 우리 일부만을 외운 거야. 대표 동사는 그게 다가 아니야. 되게 많아. 그것조차 못 외우면 그러니까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문형이 되게 많은데 시험 문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혹은 내신에 출제되는 빈출 그 동사 형태를 외웠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음 시간에 필요하면 앞부분도 더 부연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거 작문 1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